안녕하세요. 데일리 플루트 BJ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벤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야마하 이벤트인데요. 1887년에 이 야마하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 야마하라는 거대한 회사가 그때 시작됐대요. 벌써 그러면 131년이 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에서 어마어마한 이벤트를 엽니다. 가장 오래된 야마하를 찾아라. 가장 오래된 야마하 하면 130년이 좀 넘었겠네. 131년이 거의 다 됐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야마하 플로트, 지금 가지고 있고 사용하고 있는 그 야마하 플로트를 이제 사진을 찍어서 이제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보면 야마하라는 거 이렇게 해서 사진을 예쁘게 이렇게 저렇게 많이 찍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찍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모델명이 여기 배럴 부분에 있잖아요. 배럴 부분에 있는 모델명을 또 클로즈업해서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뒤편에 보면, 악기의 뒤편으로 보면은, 이 포인트 쪽이죠. 이 뒤편에 보면 이 시리얼 넘버가 여기 있어요. 시리얼 넘버 이렇게 써 있습니다. 번호 숫자가 쭉써 있는데, 이거는 보니까 0630땡땡 이거네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이제 자기 시리얼 넘버를 알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사진이랑 시리얼 넘버랑 해가지고 이제 메일 주소 제가 올려드렸죠. 메일 주소로 여기에 올려드렸는데 이렇게 전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다음 카페 데일리 플루트에서 게시판을 하나 오픈을 해놨는데 그 게시판에다가 자기 사진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사진이랑 시리얼 넘버. 저는 몇년 된지 몰라요. 궁금해요. 저도 신청합니다. 이렇게 야마하를 응원하는 그런 이벤트 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보내주신 분들 중에 가장 오래된 세 분을 이제 선정해서 1년 동안 전체 수리를 해드릴 거예요. 1년 동안 전체 수리 그게 아니라 전체 수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1년 동안 무상 AS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친환경 오카리나를 선물을 해드릴 겁니다. 야마하에서 준비한 이 거대한 행사, 이제 플루트만 있는 건 아니고요. 색소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색소폰, 야마하 색소폰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똑같이 이벤트에 응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8월 31일까지입니다. 8월 31일은 데일리 플루트 19주년이 되는 날인데요. 여러분들 그 19주년에 또 야마하와 어떤 이벤트를 하게 될지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 신청 많이 해주시고 9월 달에 발표해 드리거든요. 발표까지 저희가 함께 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신청하러 가야겠어요. 그러면 빨리 신청하러 갑시다. 화이팅!